자, 이 문제는 완전 중요합니다.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. PX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 그랬어요. PX는 개수가 1이라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베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뭐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고, 알파베타는 여기까지도 알 수가 있죠. 근데 피알파가 베타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쪽이 0이 되는 걸로 해야지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요 베타를 뭐로 할 거냐, 그러면 문자를 일단 통일을 하기 위해서 베타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알파에 더하기 1이라고 적을 수 있죠. 그러면 알파가 이렇게 넘어오면 얘는 피 알파 더하기에 알파 마이너스의 1은 0이다가 되고, 같은 방법으로 피 베타가 알파라 그랬으니까, 피의 베타가 알파라 그랬으니까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을 해주면, 얘를 넘겼을 때 p의 베타 그러면 1번이랑 2번식에서 일반화를 지켜보면 px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의 1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이 두근 알파베타를 가진다라는 거죠. 알파베타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이 뭐냐, 그러면 한번 더 적읍시다. 알파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여기 있죠. 얘가 2x제곱에 마이너스에 2x에 더하기 3이다라고 적어버리면 이게 함정이 좀 빠집니다. 왜냐하면 px는 최고 차항 1차라 그랬고, 개수가 1이라 그랬거든요. 얘는 2잖아. 안 맞죠? 그래서 이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고,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분의 3. 그 다음에 얘를 넘기죠. 얘를 넘겨서 적으면 px는 이렇게 해서 px를 결정을 합니다.